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, 여러분들.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경기팀 ET 스타팀의 게로키스타드 첫 번째 경기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필자들이 모여있는 방탄소년단. 걔네 인기 많지 않냐, 그래도? ET님, 지지크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? 그냥 제가 마음대로 아이디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, 러신데, 아, 그 클랜원들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. 아마 그 가셔서 클랜원들한테 물어보면은, 네,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.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. 저도 클랜만 만들어 놓고, 예, 운영을 제가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, 네. 이티님, 애들이 와이프하고 백화점 갔다가 왔나봐요. 근데 차 범퍼 긁었대요. 아, 마음이 아프네요. 그래도 안 다치셨으면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도, 예, 차 긁은 건 좀 안타깝지만. 건강이 제일 우선이죠. 예. 여러분들도 건강했으면 좋겠네요. 예. 네, 중요한 거는 ET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강간수월해님. 네, 닉네임이 참, 네, 그 좀 위험한 닉네임 아닙니까? 그거 정지 안 먹습니까? 네, 너무 닉네임이 좀 그렇다. 자, 강간수월해. 약간은 좀 그렇네요. 예. 네. 이 팀 하루에 감자 몇 알 먹나요? 그러시는데, 뭐, 한 알 먹으면 많이 먹는 거겠죠. 얼마 전에 긁어서 범퍼 갈았는데, 이번에도 또 주발. 2연속입니까? 2연속은 좀 마음 아프네. 원래 연속해서 그러면 진짜 마음 아픈 거거든. 아, 근데 사료 적은데, 망했다. 나 저그전 하고 있었구나. 아, 저그전이었구나. 또 깜빡했네. 자. 자,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사내 위치에 오버랩 정차 6시입니다. 이거 100%. 예, 100% 6시. 내가 봤을 때 사내 오버랩가 꺾었다 꺾은 거야. 예. 자, 이거 오버랩 근데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거 앞마당인데. 뛰자. 앞마당이면 견제를 해야지. 마당. 드론. 자. 아직 사내방도 저를 정차를 못하셔가지고, 아, 링 먼저 찍었네. 9풀이었네요. 그럼 빼야죠. 자, 이걸 제가 견제를 당하면 아픈 상황이기 때문에 빼야 됩니다. 무조건 빼야 돼요. 사내방도 뒤도 안 돌아보고 뛰잖아. 프로브도 있는데. 그죠? 서로 간의 그런, 심리전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고. 자, 이쯤 상대방이 시청자이면 방풀인가요? 이러시는데,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풀하겠죠. 만약 공방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이라면. 예,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. 너랑 실력 대 실력으로 붙기 위해 난 기다렸다, 이날을 기다렸다 이러면서 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,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방풀을, 아, 그 방을 만들고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인성이 덜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티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쳤는데, 그죠? 자, 상대방이 이제 그 약간은 좀 생더블을 견제하는 것도 있고, 이제 또 다른 플레이도 보여주는 것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, 자, 그거는 스타게이트를 딱 보여줍니다. 그래서 상대방을 들어오게 만들어줘요. 자, 보여주면 보고 싶잖아. 들어오고 싶잖아. 짜나짜나. 그럴 때 아둔 잡을 수 있냐? 아, 진짜 잡을 수 있으면 대박인데. 우! 자, 기계 막혔죠? 자, 이거는 ET의 슈퍼 깡패질러 갈 수 있습니다. 예. 자, 빌드 완벽히 속였고요. 오버로드까지 잡아 커트했어요. 오버로드 커트했다라는 거는 이게 제가 뭐 단발머리 커트 이런 게 아니고, 와, 이거는 진짜 대박으로 사내방한테 허를 찌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자, 준비 잘해야 됩니다. 연기도 잘해야 되고 준비도 잘해야 되고. 자,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. 사내 본진을 보고 있고, 사내방이 레어를 안 올린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레어를 안 올린다라는 거 딱 하나거든요. 자, 그겁니다. 히드라이스크 뽑아내면서 일단 3의 처리로 버티고, 그 다음에 운영 들어가겠다. 이비드인데
중요한 거는 ET가 그 빌드가 통하지 않게 플레이하고 있는 빌드라는 거죠. 일단 중요한 거 입구를 막아주면서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는 액션을 보여줘야 됩니다. 여기서 이 액션을 안 보여주면은 상대방이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어? 이거 앞마당 아닌데? 에, 이렇게 생각하면은 무조건 성클 하나 더 짓거든. 성클 하나 더 짓으면 막힐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고요. 여러분들이 상대방 이렇게 플레이했다라는 거. 자, 좋아요. 오, 프로브 컨디션 좋은데 오늘. 자, 그러면서 앞마당에 캐논을 딱 짓는 모션을 보여주면은 상대방 앞마당 멀티구나, 이거는 내가 뭐 낼름낼름 해줘야겠구나 생각을 할 거예요. 이걸 안 해줬으면 상대방이 단순하게 상대방이 뭐 막겠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, 자, 이거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 플레이였고 지금 발업이 딱 되면서 공업이 딱 되는 시점이거든요. 자, 그래서 상대방이 공격으로 오는데 왜 공격으로 오죠? 자, 공업 딱 됐거든요. 안 됐네요. 공업 딱 된 다음에 쏴야 되는데 이거는 엇갈리면은 제가 3게이트기 때문에 언덕에서 막은 막을 수 있고요. 자, 들어갑니다 이거. 자, 자, 들어가요. 이거 세거든요. 세요. 완전 셉니다. 자, 자, 뭐야? 이겼네요. 자, 이제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. 네. 상대 초보라고. 야, 쟤 전적 봐봐. 600승 300패인가 그랬어. 그 초보야, 이 새끼야.